자, 그래서 슈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아, 화면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 누가 나부터 만들어 봅니다. 누가? 자, 한번 더. 누가? 누가? 제가 뭐 한다?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본다. 누가 내가 뭐 한다? 아, 바로 영어로 합니까? 예, 그래서 오케이. 누가 나부터 만들어 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가 누가 나죠? 누가 내가 뭐 한다? 안녕하세요. 도와 줄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can help.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가 도와줄 수 있니? Can I help? 문장 완성. So, how?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겠니? Can I help you? 하면 되겠죠.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는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I am looking for 자, 경찰관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경찰관 몇 명?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선생님이?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이래야 된다라고 전번에도 얘기했죠. 그렇죠. 난 찾는 중이다. I'm looking for 무엇을? Police officer.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너무 기니까 불편하네. 아이고, 아이고. 이만큼만 나오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야만 합니까? 그래, 누가 나부터 만듭니다. 누가? 오케이. 우리말로 해도 돼요. 누가? 사람들은 뭐 한다? 자야만 한다. 그럼 사람들이 자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 모릅니까? 어? 까먹었다.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P로 시작하는데요. People이죠.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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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사람들은 people입니다. 사람들이 자야만 한다. 소위의 뜻이 뭐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첫 단계 사람들은 자야만 하니? Should people sleep? 문장 완성. How long?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15하고 있어요, 15? How long? 사람들은 자야만 합니까?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오케이. 네가 느린 거야. 네? 예,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7시간 동안 자야만 한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7시간 정도는 자야 돼요. 7 hours. 예, 그래서 우리는 자야만 한다.
We should sleep. 7시간 동안 for 7 hours. 그러면 for 7 hours의 뜻이 뭐니까? 7시 동안이 아니고 7시간 동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입니까? 언제 자야 됩니까? When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7시간 동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How long? 얼마나 오래가 그래서 뭐다? How long이다. 왜? 근데 그 시간 이게 어떤 건지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그 시간 이렇게 보면 반대로 예. 몰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제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누가? 누가? 내가? 뭐 한다? 보내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보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새 다 까먹었습니까? 내가 보내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아이 should 오케이 그래서 금방금방 잊을 것 같아서 복습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오케이 민철이 뭐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시 공부해 옵니다. 이거 두 개. 시험 치고, 100점 맞을 때까지. 그래서 100점 맞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오세요.